그러면 저, 이 청정도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제 남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딱 떠오른 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면은 청정도로는 멋지게 설명이 되겠다. 왜냐면 청정도로는 후대 그죠 부타고사 스님의 그 저술이기 때문에 그죠 불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청정도로 누가 부타고사 스님이 됐죠? 부타고사 스님은 누굽니까 인도 스님이죠? 그죠? 그 성함이 부타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 그죠? 그 법령에 부처님 불자 이게 들어가는 경우가 한국에도 없고 남방에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존중하는 스승의 이름을 집 가졌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집안에도 학렬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말해도 그죠? 그죠? 선친 때 있는 학렬은 저 아들 때 못 쓰잖아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 돌림자가 하도 많이 써갖고 그죠? 우리는 속에 습자 돌림이거든요. 예, 맨 마지막 습자 해갖고 막 중간에 한 3, 40명 머슨서 쫙 아마 그런 집안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도 그저 학률자 돌림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부타고사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이분이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버금가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따고사고 한문으로 옮기면 불음입니다. 부처불자에 음성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부따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누가? 부따고사 스님이 언제? 우리가 대충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AD 425년경에, 그죠? 어떻게 보면 가장 근접치에 그죠? 달하는 아마 그런 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연대의 중요성은 또 그때 그죠? 굽타 왕조의 중요성 이렇게 해서 제가 대충 설명했습니다. 인도에서 힌두교 입장에서는 굽타 왕조를 최고 성군 시대로 봅니다. 왜? 힌두교를 선양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굽타 왕조에는 인도에 있었던 모든 사상, 종교, 철학 이런 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학파의 우리 수따라를 그러죠. 그죠? 핵심을 딱 요약해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도에서 그때도 육파 철학이 힌두교에서는 다 정비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인도에서 불교가 그 된 거는요. 우리 이제 초기 불교 혹은 아비달마 불교. 그러니까 뭐 반나중관 유식 이렇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그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연학교로도 보면은 아또아 아르타 아디가마 수따라라고 있습니다. 모르겠죠. 무슨 말 모르겠죠. 왜 들믹입니까? 예.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요 정도 갖고 제가 잘난 척 안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이제 포르체도 세계적으로 좀 놀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왕조 시대의 배경에서 불교도, 특히 상자부 불교도 불교의 체계를 확실하게 잡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뭡니까? 도태될 입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요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 425년경에, 그래서 누가? 부타고사 스님이 언제? AD 425년경에 어디서? 스리랑카. 근데 스리랑카까지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중요한 건 스리랑카의 마하비아라. 우리 대사로 클 대자에 절사자로 마하위아라라고 그러는데, 그죠? 마하위아라에서. 왜 그렇습니까? 마하위아라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이 마하위아라는 우리 상자부 불교의 종손 집안입니다. 정통성을 그대로 인정받는 그 집안입니다. 됐죠? 제일 중요한 그게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부의 적통 가문에서, 그죠? 청정도론이 저술됐다는 것은 청정도론이야 말로 뭡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잖아요. 불교 2600년 사이에서 불교가 뭔가, 초기 불교가 뭔가, 막 초기 불교 떠나서 불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불교 적통 집안의, 그 뭡니까? 우리, 이론이랄까? 그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근데 그런 겁니다. 그 시기 한 겁니다. 됐죠? 예, 그 시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정도론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이거는 초기 불교하고 아비달마 불교 이해하는 것만 끝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교 2600년 전체의 불교가 뭐냐? 그죠? 어떤 것이 불교냐? 어떤 것이 불교의 근본이냐에 대한 정확한 그죠? 그럼 가장 전통이 있는 족보가 있는 가문이 있는 불교 집안의 이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불교 2600년 사이에서 그죠? 상자부 불교 말고는 뭡니까? 2600년 동안 끊임없이 내려온 거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따지면 대승불교는 뭡니까? 다 거기 해당 안 됩니다. 왜? 아무리 빨라야 BC 1세기, AD 1세기 이전에 대승불교 설립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다고 해서 대승불교 비방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빨라야 BC 1세기, 혹은 AD, 아무리 빨라도 AD 1세기, BC 1세기 이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초기 불교는 부처님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 위에서, 그죠? 북방 아비달마는 중간에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12세기 때 인도에서 불교가 다 사라지면서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땠습니까? 스리랑카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죠? 그, 미얀마, 베트남, 뭐,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요새는 저 서양까지, 자, 이렇게 해서 그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죠? 이 청정도로는 우리 초기 불교나 우리 상자부 불교 혹은 남방 불교의 끝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 청정도론에서 정리하고 있는 이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 이해는, 그죠? 모든 불교에 통용되는 가장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불교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우리 대승불교 있잖아요? 대승불교를 더 깊게, 그죠? 그러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저는 튼튼한 토대가 된다고 감히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거를 대발하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까요? 첫째, 법은 찰나와 상속으로 파괴해야 된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건 모든 불교에 적용되는 법을 보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법은 자상공상으로 파괴해야 된다. 이거는 더 중요합니다. 자상공상, 이거로 파괴하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로 파괴하면요, 불교 2600사가 멋지게 정리됩니다. 버릴 게 없습니다. 자, 그죠? 대승 잘났다. 너는 소승이다. 뭡니까? 이거는 서로 용납 못하는 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자상공상으로 딱 봐보면 멋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은 조금 말생으로 봐야 된다. 우리 법은 벌써 중중무진 연기하잖아요. 이거는 남북방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그죠? 이 부처님 법은 뭡니까? 결국은 수행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행의 튼튼한 토대가 됩니다. 이 네 가지 빼고 법을 뭐 이야기, 에이, 들어보면 별거 아니죠?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옳은 이야기는 뭡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들어보면, 에이씨, 나도 이야기하겠다. 이래 돼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거기 대사파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스리랑카까지만 하면 안 되고, 스리랑카 대사에서, 마하위아라에서, 마하위아라는 어딥니까? 적통불교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뭡니까? 2600년 동안 한 번도 단절됨이 없이 내려온 적통, 그죠? 불교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하위아라에서, 그죠? 대사에서. 요하고 끝까지 대척점을 이은 데가 돼서 무회산사파가 있을 때 있죠, 그죠? 무회산사파는 일종의 이제 우리 개혁파라고 보면 됩니다. 말이 좀 이상.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회산사가 그죠? 너무 크고, 그죠? 소위 말해서 잘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통, 적손들이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그래서, 그죠? 이 부따고사 스님을 초청을 했거나, 안 그러면 부따고사 스님이 필요해서 갔거나, 이렇게 해서 이 청정도론 있잖아요. 빨리어로 된 청정도론을 펴내므로 해서 대사가 뭡니까? 예. 일약, 그죠? 스타로 부상했다기보다도 즉통으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되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까지도 부따고사라고 이제 붙이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왜냐면 부따고사 스님이 남긴 거 보면 당신 이름이 부따고사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건 저는 분명히죠. 이 대사 이쪽에서 너무나 큰 업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까지도, 그죠? 붙이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적손의, 정통파의 적손의, 그죠? 그 뭡니까? 그 이 뭐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뭐 속된 말로 뭐 이념 사상, 뭐 철학, 이런 거 곤란합니다. 그죠? 그런 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 불교 2600년의 가장 표준이 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자, 대사에서 무엇을, 청정도론을. 청정도론이란 뭡니까? 청정도가 뭡니까? 청정은 열반을 이야기하고, 우리 이미 다 했습니다. 그죠? 청정은 열반을 이야기하고, 도는 뭡니까? 열반에 이르는 길. 됐죠? 그래서, 이제 열반은 뭡니까? 불교의 궁극적 행복이죠? 아까 제가 한번 쫙 정리했죠? 초기 불교 하면 목적, 행복, 금생 행복, 내생 행복, 궁극적 행복이었죠? 그죠? 그 궁극적 행복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이죠. 딱 맞죠? 제가 몇 년 동안 주 떠드는 게 청정도론하고 딱 일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 청정도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청정도를, 됐죠? 청정도론을,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도인 청정도론을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 청정도론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개정의 사막의 방법론으로 혹은 칠청정의 방법으로 됐죠? 개정의 사막이 우리 이때까지 계속 봤지만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을 근본으로 합니다.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는 뭡니까? 자, 개정의 사막과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왜? 왜 했습니까? 그렇죠. 목적은 뭡니까? 열반의 시련 됐죠? 제가 입에 저 침을 튀기면서 정말 이거는 수천 번 했죠, 제가 그죠? 예, 그래도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아이? 열반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열반이 뭡니까? 그게 바로 청정입니다. 됐죠? 청정 노론에서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 그 방법론으로 그죠? 개정의 사막과 칠청정을 그죠? 체계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청정 노론입니다. 됐죠? 불교의 궁극적 목적하면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아, 좀 어려운데요. 아, 좀 막연한데요. 이러면 뭡니까? 똑같은 동의어로 이미 초기 불교에서부터 깨달음의 완성, 깨달음의 실현.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 그러지, 그죠? 이미 초기 불교에서부터 그리 나옵니다. 열반과 깨달음은 동의어로 되고 있습니다. 자, 열반의 실현이, 그죠? 깨달음이고. 깨달음하면 뭡니까? 우리 한국 불교에서 뭡니까? 성불합시다. 이래가지고, 그죠? 그 성불이 깨달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열반, 깨달음, 성불은 동의어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나 혹은 깨달음이나 혹은, 그죠? 그 성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죠? 이 부타고사 스님은 사막과 칠정정 체계로 좀 그 뭡니까 방법을 그 자세하게 그 나열하고 있는 것이 청정 노론이다 이러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됐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74쪽 앞에 간단하게 보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4쪽 펴보시면은 자 그래서 그죠? 청정 노론의 구성 및 개관 개정회를 중심으로 됐죠, 그죠? 이미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청정 노론은 뭡니까? 이제 청정 노론은 기본 성격이 뭡니까? 주석서입니다. 됐죠? 주석서입니다. 주석서인데 부타고사 스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부타고사 스님이 스리랑카로 왜 갔습니까? 지 잘난 거로 해서 만들려면 인도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왜 스리랑카로 갔습니까? 스리랑카에 마하 아타카타라 그러죠? 그죠? 요새 말하는 고주석서입니다. 싱할리어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싱할리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싱할리 종목 스리랑카 말고 딴 데서는 볼 수 없게 그분들이 그죠? 싱할리어로 옮겨가지고 잘 간직하고 있던 겁니다. 이 정통체계 이거를 섭렵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렇게 가서 그죠?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청정 노론을 이제 이래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 뭡니까? 전적으로 이거는 부처님 말씀에 대한 특히 사부니까야 디가 니까야, 맞지만 니까야, 상대 니까야, 안구따르 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입니다. 그럼 주석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석이라는 말 자체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책이죠. 그럼 제일 기본으로 항상 인용해야 될 게 뭡니까? 부처님 말씀을 항상 근본이 됩니다. 그럼 청정도론 시작할 때도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나는 잘났습니다. 예? 이 잘난 부따고사가 예? 부처님 말씀을 내가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이라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죠? 뺨 맞을 짓이죠, 그죠? 특히 저 상자부 선생님들은 절대로 그래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는 부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이거는 주석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저 부처님 말씀을 먼저 인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줄을 다는, 주석을, 해설을 다는 식으로 해서 이 책 전체가 전개가 됩니다. 이게 당연히 처음 출발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개정회를 갖고 설명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불교의 어뜸으로 개정회를 말씀하시는 부처님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개송이 뭡니까? 74쪽, 그죠?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국건이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낳는다. 그죠? 개정회 나오죠, 그죠? 그렇죠? 상대니까의 응킴경이라는, 그죠? 여기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갖고 와서 이거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그죠? 이 두꺼운 알리 원전으로 600페이지가 넘는 이 방대한, 그죠? 주석서를 전개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청정 노론은 먼저 이 개송을 간단하게 해설하고 이를 다시 개정의 사막과 개청정 등의 칠청정으로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귀에 못이 앉으려고 그러죠. 청정 노론 하면 뭡니까? 개정의 사막, 칠청정. 딱 요게 그죠? 거기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쭉쭉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한번 그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75쪽 제류에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다 한 겁니다. 자, 앞에서도 밝혔지만, 청정도론은 개정의 측면과 칠청정의 측면에서 분류된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저는 우리 해설에서 처음에 개정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고, 뒤에 칠청정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고, 이랬습니다. 칠청정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이 책 80페이지 있죠, 그죠? 80쪽 이하에 보면은 칠청정의 측면에서 본 청정도론 해놨죠, 그죠?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오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예, 대구 비구니스님 이메일을 받고, 아, 이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싶어서 안 합니다.
앞에 요 7층정 요 간단히 살펴보, 아, 개정에 간단히 살펴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읽어봐도 이해 못하면 뭐 그만입니다. 그러고 이거는 이제 저 2권, 3권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이제 이래 됩니다. 그리고 대충 전체를 파가시고 이걸 한번 보시면은 조금 평가를 받을 겁니다. 지금은 이게 뭐 그죠? 뭐 지 자랑하려고 해놓은 건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의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는 거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개정의 측면에서 청정도론의 구성과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랬습니다. 전체 23장 가운데 1장과 2장은 계품에 속하고 3장부터 13장은 정품에 속하며 나머지 14장부터 23장까지는 해품에 속한다. X, V, I 이런 거 아시죠? 뭐 이거 그죠? I는 1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X, V는 5에 해당되고 X는 10에 해당됩니다. 그럼 X, X는 20이죠. 그죠? V, I는 6이죠.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거 이게 또 해갖고 욕 되게 들어먹었습니다. 말라고 이런 걸 쓰냐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X, X, I, I 하지 말고 23장 하면 되지. 근데 그런 데 있어요 지금. 그죠? 그 저 제일 권위 있는 그 편집본에 보면 그죠? 하버드 오리엔탈 그죠? 그 뭐 그 시리즈 아 또 그 장이 나오죠 그죠? 하버드 정도는 들고 나가야지 그죠? 그걸 저번으로 했거든요. 거기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 이래 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조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개정의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는 각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논을 정해왔다. 이제 청정도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개정의를 설명하고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간단한 설명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따고 선생님은 여기 지금 1부터 8까지 제가 요약해놨죠. 그죠? 요렇게 요런 8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지금 개정의 사막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요새 논문 쓰고, 그죠? 뭐 그런, 뭐 연구 논문 이런 쓰는 방법하고 막 거의, 그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죠? 그 1번부터 8번 했죠? 당연히 우리는 뭡니까? 개이라면 무슨 질문부터 해야 됩니까? 어떤 게 개냐? 일러라. 이래야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에 대해서 논하려면 무엇이 개인가? 정에 대해서 논하려면 무엇이 정인가? 해에 대해서 논하려면 무엇이 해인가? 이거를 당연히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뜻이 뭔가? 그렇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요새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무슨 뜻에서 개라는가? 무슨 뜻에서 정의라는가? 무슨 뜻에서 세라는가? 그건 뭡니까? 3번은 뭡니까? 이걸 더 이제 그 궁구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개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우리 아비담마 행 분들은 좀 익숙하죠? 그죠? 우리 아비담마 특이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우리 4위 82법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82법을 전부 그죠? 이렇게 정했죠. 그죠? 특징이 뭔가? 이제 역할이 뭔가? 어떻게 나타난가? 나타나는 가까운 원인이 뭔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로 갖고 죠 개정애를 또 다 정의합니다. 그다음 뭡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정애가 있는가? 됐죠? 개정애라는 타이틀 안에 몇 종류의 그게 있는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다음 뭡니까? 무엇이 그들의 오염인가? 됐죠? 그런데 오염은 어디면 개와 정에만 나타납니다. 우리 통찰지에는 오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통찰지에 오염이 있다면 그건 통찰지가 아닙니다. 가내고 아르마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옆에 가로라도 해놨지만 뭡니까? 개와 정에만 나타납니다. 됐죠? 개는 어떤 게 오염입니까? 범하면 오염입니다. 개를 잘 지키면 그게 뭡니까? 그 밑에 나라는 깨끗하면 청정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개와 정에만 나타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럼 여기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닦아야 하는 겁니다. 됐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개는 닦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엄격히 얘기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됐죠? 새끼가 하나 있습니다. 뭐 새끼줄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를 이건 뭡니까?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끌고 쓱 집에 갔는데 뒤에 소가 한 마리 쭉 따라오더라고. 그죠? 나는 훔친 거 아니라고. 웃기고 앉았네.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저 예를 들어서 살도 엄망 이런 거는 어떻게 살도 엄망 주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죠?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생은 뭡니까? 내가 죽을 거면 안 죽을 거면 살생 아닙니다. 됐죠? 근데 죽을 거면 그건 살생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개는 어떻게 닦는다 그게 없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어떻게 닦아야 하는 것은 정품과 해품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삼면은 닦아야죠? 자,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당연히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정과 해는 닦아야 됩니다. 삼매도 닦아야 되고 지혜도 어떻게 됩니까? 닦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과 해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정과 해를 닦으면 개정해를 닦으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됐죠? 자,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자, 이런 방법론으로
자, 이러면 개정일을 설명합니다. 당연, 알고 보면 당연하죠. 요, 그렇게, 저, 개는 이상하죠.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정은 저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해는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면, 그 전혀 그런 신빙성이 없죠. 그죠? 개정일을 설명하는데, 나름대로 일관된 똑같은 체계를 세워서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는 8개고, 자, 이걸 부분별로 보면 뭡니까? 개는 7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뭐가 생각됩니까? 7번이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됐죠? 그죠? 맞죠? 7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정은 이 8개가 다 적용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해는 뭡니까? 우리 그 뭡니까? 5번, 6번이 빠지죠? 그죠? 그러면 6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뭡니까? 개정에 대해서 일관된 똑같은 방법론을 적용시켜서 개정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알고 보면 당연한데, 그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개정회를, 그죠? 이런 방법론을 세워서 설명해내는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죠? 이 청정도론은, 자, 이런 방법론을 전개하는데, 주로, 그죠? 청정도론이 개정회를 설명해내는, 그죠?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죠? 한, 그, 6개 정도로 있잖아요. 그죠? 요약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뭐, 그냥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꼭 처음에 적는 사람은 새가 빠지죠. 속된 말로, 그죠? 죽으라고 해갖고 해놓으면 남들은 뭡니까? 에이씨, 뭐, 이렇게 나도 아는 소린데, 에이구, 이거는 논문이라고. 그죠? 그래피죠, 그죠? 미칠 지경이죠. 글 쓰는 사람들은 아마 그 비애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기는 죽으라고 했잖아요. 해갖고 한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뭡니까? 에이씨, 그 소리 나도 하겠다. 이래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죠?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뭡니까? 자, 그래서 각 품의 시작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과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청정도론의 전체 구성이다. 됐죠? 정확한 이렇게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여 해설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1부터 6까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청정도론은 3장 특히 경장에 대한 주석이기 때문에 청정도론에 등장하는 모든 해설은 반드시 해당되는 3장의 경문을 인용하고 그것에 대한 상세한 주석을 가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주석서 문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경전적인 토대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주석서의 생명입니다. 지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소리 하면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속된 말로 마구의 소리입니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중요한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그죠? 경전의 구절을 딱 인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전개합니다. 이것이 청정도론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우리 좀 이따 한번 보겠지만, 그죠? 자, 1장부터 23장까지 전부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번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없다. 이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면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해내, 다 인용을 하는데 청정도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좌파의 정통설만 딱 이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설명도, 이설도 여기에 같이 적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정통파의 설명을 먼저 내고, 그런데 요런 견해도 있다. 이렇게 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견해가 여럿일 때는 제일 널리 인정되는 혹은 대사파의 공식적인 견해를 처음에 소개하고 다른 것은 옵션으로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사실 한글 옵션이라면 안 되죠. 그죠? 이 뭐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글 하는 그런 옵션 이랬습니다. 그죠? 요새 뭐 옵션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하고 있다. 됐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서 중요한 수르나 가르침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그때까지 있었던 여러 스승들의 견해를 가급적 많이 밝히고 있다. 됐죠? 기본적으로 주석서입니다. 그러고 부타고사 스님 개인 작품이 아닙니다. 그죠? 이쪽, 그 뭡니까? 대사파에 나오는 마, 아따카타. 그러니까 그 주석서를 다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방법론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사에서 통용되지 않는, 그, 이전까지는 그, 같은 대사 안에서도 여러 견해가 있겠죠? 벌써 부타고사 스님이 그 AD 40에 갔을 때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1000년 뒤잖아요. 그죠? 그럭저럭. 그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많은 견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저 뒤에는 뭡니까? 이제 대사파의 견해가
아닌 것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대사에서 통용되지 않는 스승들이나 문파의 견해를 언급할 때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뭡니까? 이 청정도론에 대한 또 복주서가 있습니다. 파라마타 만주샤라고 그죠? 한, 그 뭡니까? 7, 8세기 이때 적힌, 지은, 그죠? 그 다마빨라라는 최고 똑똑한, 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최고 똑똑한 스님일 겁니다. 그 스님이 여기서 이거는 어느 파의 견해다 이런 걸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5번, 각 장에서 중요하게 다룬 주제들은 이런, 그죠? 방법론을 쓰고 있다. 이걸 몰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청정도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마지막 6번입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옛 스님들의 일화를 들어서 실제 수행에 적용되는 방법을 보여준다. 됐죠? 사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설명을 해놨고, 이 문제를 옛날, 그죠? 어느 스님은, 어느 스님은 이렇게 수행해서 아람가를 얻었다. 됐죠?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하면 이게 대감동이잖아, 그죠? 그 청도 읽다가 막 설명해서 지겨워서죠? 일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옛날, 그죠? 스님들 일화 다 넣으면, 이건 그 본 스님이 대부분이 요새니까 우리 제가 볼 때는 들으면 옛날 스님들 기본 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면 막 신심이 팍 나겠죠? 그죠? 저같이, 그죠? 지극히 감수성이 강, 그죠? 예민하고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은 뭡니까? 보고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그죠? 우리 개품만 해도, 그죠? 중요한 부분에 가면 옛날 스님들 일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화를 보면 일화는 감동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비슷한 시대에 된 우리 북방 구사론에는 스님들 일화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됐죠? 정말로 무미건조한 딱딱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스리랑카에서 된 우리 그 해탈도론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해탈도론에도 보면 스님들 일화는 전혀 안 나타납니다. 예, 근데 청정도론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있잖아요. 옛날 스님들 일화를 넣어서 이제 신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 청정도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이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재밌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앞에 개품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하고 싸움해갖고, 그죠? 싸움해갖고 남편하고 싸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지금이죠? 나 이제 친정집, 뭡니까? 지집에 간다고, 씨, 내하고 안 산다. 이라고, 그죠? 확 토끼세요. 친정이라 그러죠? 친정 간다고 토끼세요. 근데 옛날에 이제 여자들은 뭡니까? 토끼면 그냥 토끼는 게 아니고 화장도 하고. 참에 그 토끼 울면서 토끼인데 왜 화장을 하는 거 모르겠어요? 옷도 이쁘게 갈아입고 저 토끼세요. 근데 그때 어떤 스님이 그러는 거죠? 그 괜히 막 짜증나고 막, 막 분노가 지금 폭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 스님 보니까 속해, 요새 말로 소위 말하면 그 뭐라 합니까? 좀 스님한테 조금이죠? 좀 놀리고, 뭐, 요즘, 전 용어를 잘못, 뭐, 경상도 말로 희약가시라는 말이 있던데, 이 나쁜 말이죠. 이런데 정식이면 안 되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스님을 좀 놀리려고 했잖아요. 이쁘게 이래 하고 가다 보던 스님 지나가게 좀 놀리려고.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스님 보고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이래. 그 스님한테 좀 찡긋찡긋하고, 뭐, 이제 좀 애교를 부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스님이 놀리라고 이제 이빨을 드러내고, 이래 웃었는가 봐요. 일어날 거, 이래 했는 거죠. 그래 했대요. 스님 이제 놀린다고. 이제 남편한테 받은 분풀이를 제가 해설을 하자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스님한테 푼다고, 그죠? 그 스님들은 그거 보면 막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하려고, 그죠? 이빨을, 뭐, 어쨌든 모르는데 이빨을 보이면서 웃었는데, 이 스님은, 그죠? 평소에 뭐, 가시나 수행 좀, 우리 삼장 가서 나옵니다, 그죠? 그, 이제, 명상 주제로, 뭐, 흰 색깔, 뭐, 이런 걸 갖고 가시나 수행을 했는가 봐요. 그, 이빨 드는 게 이빨 희지요? 그거를 보고 뭡니까? 닮은 표상이 빡 생겨서 본산매 드럽다 했어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 정도 되죠, 그죠? 그죠? 영예가 나타났습니다. 오, 이러면 안 됩니다. 영예가 나타나서, 그죠? 웃으면서 스님 이러면 그죠? 영이 이빨 바짝바짝 하는 거 보고 막 거기 닮은 표상이 빡 생겨갖고 그래서 본산매 빡 들어버려야 됩니다. 요새 식으로 적용시키면 그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이가 나타났다? 다른 문으로 톡게 됩니다. 이제 다른 문이 없네 그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야기하다 보면 헛소리가 많이 됐습니다. 자, 저 그죠? 그래서 의뢰하다가 말하노? 아,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용한다 이랬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앞, 요, 그 밑에는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품은 우리 앞에 일곱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4번,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개품의 주된 내용입니다. 개품 내용의 거의, 그죠? 3분의 2 이상, 뭐, 아니, 4분의 3에 해당될 많은 분량은 뭡니까? 몇 가지 종류의 개가 있는가?
이거를 쭉 나열해서 설명하면서 네 가지 종류의 개를 설명하면서 그 뭡니까? 그거는 뭐 내일 보겠습니다. 아, 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개가 있는가 요거를 설명하는 것이 주 거기입니다. 그죠? 그다음 또 내려갑니다. 2번 정품 나오죠. 정품은 앞에 8가지 가운데 7번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됐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본산매는 어떻게 해서 본산매를 증대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법론으로 우리 상자부에서는 우리 산매를 닦는 산매를 닦으려면 그 명상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상 주제를 40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40가지 명상 주제를 설정해서, 그죠? 물론, 부다고사 선생님이 설정한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부터 오늘 전부 다를 해서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죠? 우리 아까 말씀드린 해탈도론 있잖아요. 비정통파에 속하는 해탈도론에 이미, 그죠? 38가지 명상 주제를 들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덜을 넣어서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본산매 들은 방법으로 특히 이제 닮은 표상을 강조하고 됐죠? 요런 식으로 그죠?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해품 있죠? 70지 쪽에 그죠? 그 밑에 3. 해품도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품, 저 반야를 닦아서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그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 지혜를 일으키는 토양으로 온처, 개근, 재연. 여섯 가지. 어떤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죠? 초기 불교의 교학의 주제죠. 요거를 들고, 요거를 14장부터 17장까지 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죠? 우리 반야 통찰지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오청정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청정도론 해품의 주 내용입니다. 됐죠? 몰라도 그만입니다. 이건 몰라도 그만입니다. 몰라도 그만인데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예, 요거 있어서 그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그죠? 그 쭉, 이제 거기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내용이 어디입니까? 78쪽 맨 밑에 보면 이처럼, 78쪽 밑에서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처럼 해품의 14장부터 17장까지는 통찰지의 토양을 하여 온처, 개근, 재연의 6가지 불교의 근간이 되는 기본 법수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됐죠? 이걸 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18장부터 그죠? 그 우리 79쪽 그 중간에 보면 18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찾으시죠? 그죠? 통찰지의 몸통을 하여 7청정 가운데 5청정을 각각의 장에 설명하고 있다. 됐죠?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다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자, 정품은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40가지 명상 주제를 설명함을 통해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그때까지 상자부 불교에서 내려오던 모든 방법론을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해서 적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통찰지는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우리 온처, 개근, 재연을 통찰지의 토양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청정 있잖아요. 오청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80쪽에 7청정의 측면에서 본 청정도는 설명 안 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나는 뭐 이거 알고 싶어 미치겠다. 막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분은 물어봐야 됩니까? 아비담마 길라잡이 9장을 보십시오. 전에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할 때 우리 여기 불광사에서 불광사는 굉장한 데입니다. 어디도 안 하는 뭡니까?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두 번. 맞죠? 남은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거는 동영상으로 해서 우리 초기 불전 연구원 카페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찍어갖고 지금 해서 지금 우직은 이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봤다시피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일 마지막 장 9장은 뭡니까? 청정도론의 멋진 요약입니다. 됐죠? 그래서 특히 7청정에 초점을 맞춰서 있잖아요. 청정도론을 멋지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 아비담마 길라잡이 9장입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전체에서 9장이 제일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좀 편안하게 읽어 내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약 잘 됐습니다. 나 청정도로 한번 요약해서 먼저 한번 파악해보고 싶다는 분은 반드시 아비담마 길라잡이 9장을 꼭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후회 안 합니다. 예. 거기서 7청정은 딱 요약이 돼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7청정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갑니다.